당신 와이프 임신했다며. 가서 와이프 비위만 맞춰. 당신 손으로 그만두지 않으면 나 그 회사 없애버릴 거야. 나 이제 그 정도쯤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아예 그 여자를 데려오지 왜 김치만 갖고 왔어. 내 집에서 나가. 당장 나가. 나이 집에서 안 나가. 쫓아내봐요. 어디 인터넷에 다 올려버릴 거니까.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회사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. 이 사람 뭐 할 얘기가 있어서 갔을 거다. 잘 들어봐. 본론을 얘기해볼까요? 여러 사람을 위해서 신태경 씨가 떠나주는 게 좋겠는데요.